월드컵 경기장 내 평화의 공원. 서울에서 처음으로 정원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총 80개 각기 다른 정원이 5만 제곱미터 월드컵 공원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원 박람회를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다양한 정원 디자인을 보며 정원을 탐색해보는 겁니다. 서울정원 우수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15개 조경 작품을 비롯해 인기 스타들의 팬들이 만든 스타 정원까지 각기 다른 정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좋네요. 아직 뭐 다 못 봤지만 예, 아, 이런 식으로 꾸미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도 많네요. 다음으로 정원 박람회를 즐기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정원을 직접 만들어보는 겁니다. 사전에 신청한 가족 참가자들이 일정한 공간 안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경연하는데요. 가족의 개성이 드러나는 오밀조밀한 꽃밭이 자태를 뽐냅니다. 즉석에서 참가할 수 있는 만들기 부스, 나뭇가지로 잠자리를 만들어 작은 정원 위에 올려보는데요. 마지막으로 정원 박람회를 즐겁게 보는 방법은 바로 함께하는 정원입니다. 상상하는 정원의 모습을 작은 판넬 안에 그림으로 그려서 함께 모아 벽에 붙이면 함께 꾸민 정원이 완성되는데요. 이 밖에도 조경 전시용품이나 실내 분수 등 전시와 판매가 진행돼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정원 박람회를 열면서 우리 서울의 노후화된 공원을 새롭게 단장시키고 정원으로 재탄생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 12일까지 계속되는 서울 정원 박람회. 우리가 가진 숲과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박람회에서 도심 속 정원을 만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TBS 리포트입니다.